라디오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토론계의 말미잘탕 같은 남자 MB 인사올립니다. 자, 오늘도 저희 함께 얘기 나누실 귀빈 소개 올립니다. 지지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예. 저도 안녕하십니까? 응? 아니, 안치수입니다. 아이고, 예, 그래요. 안 의원님. 예. 예. 아니,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저는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등 뒤에. 아, 그러셨구나. 아이고, 몰랐네요. 그렇다고 또 따라온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여기 또 오셨네요. 아니, 또 다녀. 저도 밥 먹으러 온 건데. 아, 예. 아이, 안 의원. 반가. 아이, 오랜만이에요. 예, 저기 MB님도 여기 계시고요. 알죠. 아까도 예. 뵀는데. 안녕하십니까, 안치수입니다. 예, 그래요. 저, 악수들 하시고. 아유, 고생이 많습니다. 예. 예, 뭐, 저, 이제 인사들 하셨으면은, 뭐, 저, 그래서, 이제 뭐, 그, 저, 가서, 예, 저, 식사하세요. 예, 예. 그럼 저는, 발보채 대짜 하나랑, 군만두랑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 그러니까 그걸 가서 드시라고요. 아, 혼자 하세요? 예, 지금은 혼자. 그럼, 나중에는? 나중에야 있겠죠. 설마 몇 명이라도 이렇게 같이. 예, 그래요. 알았고요. 그 아무튼 우리는 엊그저께 여기서 봤으니까요. 예, 뭐 할 얘기도 없고 이제는. 저는 할 얘기 되게 많은데. 예, 그러니까 저 할 얘기를 가서 하시면 되겠네. 어디서? 그거는 알아서. 아니, 저는 여기 백반토론 고정 아닌가요? 아이고. 고정 게스트. 아닌데. 아니, 저 나왔을 때 반응 좋았잖아요. 아, 그건 어쩌다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매일 보면은 지겨워요. 아, 설마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겹다는 얘기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뭘. 그래요? 많이 들어본 줄 알아. 아, 잠깐만. 저기요. 이 고정은 나야. 왜 이래. 내가 그렇게 손을 대려고 해. 예, 그러니까요. 저 MB님도 계시고 이 고정 자리가 더 이상 없어요. 우리가. 저도 예. 많이 웃길 수 있기 때문에. 알죠. 알지만. 여기 백반 토론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좀 해야 되고요. 제가 저 혁신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예, 싫어. No thank you? 예, 괜찮습니다. 아니, 사양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인터뷰도 많이 할 수 있고 언론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대화 소통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럼 저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하시면 되겠네. 저희는 지금 들어가 봐야 돼가지고. 잠깐, 예.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씨도 그 창업을 한 다음에 뭐 여차저차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후의 결과는 잡스의 몫이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재밌네. 재밌네. 예, 개그가 좋아요. 아, 좋네, 개그 좋네. 예, 스티브 잡스 쫓겨난 거랑 그 무슨 상관인가요? 그 안 의원님은 제 발로 나오셨잖아요. 아니, 좋잖아. 왜 날 웃겼어. 웃겼으면 됐지, 뭐. 막판에 그러니까요. 혁신전대 가능성도 있으니까 얘기라도 하자 했다던데 그걸 뿌리치고 제 발로 나와놓고 잡스는 왜 갖다 붙이니? 아, 지금 우리 얼른 들어오랍니다. 아, 가야 돼. 시간 없어. 미안합니다. 안녕, 수고해요. 다음에 봅시다. 그럼 갑시다. 예, 예. 그러게요. 가야겠네. 저 수고하세요. 예. 아유, 그래도 저분 화법은 내가 참 마음에 들어요. 아, 친숙하고. 그래서 저는 다시 광야에서 혼자 이렇게 서 있고요. 제가 있던 그 집안은 변화와 혁신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하지만 저는 제가 생각한 것이 다 맞고 옳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했던 깜짝이야. 적립금 써도 돼요? 네! 이거 적립금. 자, 이제 우리는 VIP실 룸으로 속히 들어와 봤습니다. 예. 자, 뒤에 지금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예. 제 자리는 여기. 이봐, 여기 내 자리잖아. 어딜 내 자리를 노려. 여기 이름표 딱 써있는데 MB 고정석 대가 있는데. 그 요즘에 안 의원님 뉴스가 많다 보니까 좀 그랬나 보죠. 아이고, 뉴스가 없으면 뭐 계속해서 맨날 만나. 며칠 지나면 그 뉴스 거품. 뉴스 거품이 나잖아. 그것도 훅 꺼져. 그거 참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이고, 제가 깜짝이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고 놀래라 참. 그저께 아이고. 제가 집을 나왔지만 벌써 한 달이나 된 일인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기요, 안 의원님. 합리적인 보수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강한 모습, 강하게 강칠수록 이 방 아닌데 아, 응? 방을 잘못 들어오셨다. 여기들 예? 계셨네. 예, 이 방은 저희가 예약한 데라서. 그런데 아까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 문소리가 확 나가지고 제 말이 잘려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금부터 저의 각오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아. 그거는 이제 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안 궁금한데. 그래도 제가 그 있었다가 내쫓겨갖고 나온 그 집안은 제가 좀 있어봤더니 그 뭐라 그러죠? 집구석 돌아가는 꼴이 그 날이 아니었고 저랑 너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우 놀래라. 아이고.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아이고. 문을 너무 매몰차게 닫는다. 어이 경원. 요즘 살살 닫지 그래 문을 그렇게 막 하냐 문을. 그래도 저 경호하는 입장이니까 닫은 거지요. 아이고. 방을 잘못 여셔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이제 우리한테는 좀 고마운 사람인데 그걸 걸다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그게 그래. 친구 사이든 연인 사이든 싸기다 헤어지고 나면은 헤어진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잖아. 헤어지고 나서 욕 계속하고 그러면 그 더 그려보여 그. 그러니까요. 어. 그런 점을 나중에 따로 만나서 조언을 해주세요. 아유, 근데 요즘 내 만날 사람 많아가지고 바빠 내가 많이 바빠. 그러니까 그 MB님 요즘 활발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고. 나도 옆방에 또 모임 있잖아. 송년 모임 있던데 또 가봐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뭐 워낙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이고. 그 기자들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지혜치님한테 해드릴 얘기 없냐고. 아, 그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지혜치님은 지금, 내 한마디 꼭 이것만 하겠다. 예. 이것만큼 그, 새겨 들으셔야 된다. 예. 우리 지혜치님 지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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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예. 무슨 말씀 거기 더 드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유, 오늘 아주 그냥 마음껏 드세요. 아유. 이모! 여기 오늘 푸짐하게 갖고 와요. 갑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이, 나 좀. 음반을 하나 낼까봐요. 그래서 노래는 오승근의. 아, 깜짝이야. 이거 언제 들었어, 이거? 그 노래는 아까 들었습니다. 뒷북을 치시나. 그럼 재진인가요? 재진이, 우린 너무 쉽게 헤어졌어요. 이 노래를 듣는 것만이 재진입니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라는 거야?